작년 3월? 4월쯤에 이사 오면서 다이슨 청소기를 샀는데, 모터헤드? 아무튼 요 청소기 2를 분리해가지고, 여기 안에 수루미털이랑 제 머리카락이 진짜 많이 껴있어가지고, 젓가락 넣어가지고 다 닦아냈어요. 진짜 진짜 털이 많이 나왔고요. 레디록스를 여기다가 잔뜩 뿌려가지고 지금 말리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씻고 운동하러 갈 건데, 운동하러 가기 전에 요거 선업이랑 이치라인 먹으려고요. 친구가 인스타로 공고해가지고 공고가로 조금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오늘이 9월 14일 월요일인데, 다음 주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백수입니다. 일요일까지 딱 근무하고 퇴사하거든요. 퇴사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막 좋은 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여행을 제외하고 나니까 딱히 뭔가 하고 싶은 거? 할 만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오늘 주식장 열리자마자 가게에 쪼았는데 지금 폭락 중이에요. 기분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안 봐야지. 어제 교촌 치킨 시켜 먹고 좀 남았거든요. 남은 레드 콤보 발라가지고 얹어줄게요. Might as well have seen him naked, Father tell me. That's alright. 오리엔탈 드레싱 뿌려줄게요. 만들고 나니까 음수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오늘 점심은 교촌 레드콤보 샐러드입니다.
주중에는 채식을 하고 주말에는 일반식을 하려고 선언한 지 3일 만에 치킨 샐러드를 해먹네요. 오늘 월요일인데 채식 실패. 너무 자연스럽게 남은 치킨으로 샐러드를 너무 자연스럽게 남은 치킨으로 치킨 샐러드를 만들어버렸다. 꺼져. 원래 먹고 있네. 채식하기가 정말 힘들다. 보통 신념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3일도 안 됐는데 깨닫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만지지 않았다. 여기에 의의를 두면서 먹는 걸로. 이건 없지롱. 이건 없지롱. 오늘 저녁은 현미밥, 그리고 갈치 속젓이랑 무말랭이 김치 깻잎입니다. 넘나 한국인의 밥상 느낌이 나는데 아까 낮에 치킨 샐러드 먹어가지고 저녁은 이렇게 한국인의 밥상 느낌으로 차려봤습니다. 하지만 캐릭터가 어떤 한국인 예정대로 흘러가게 되어있던 거지. 오늘 저녁은 아삭이 고추 된장 무침 만들고 양배추 쪄가지고 양배추 쌈 싸 먹으려고요. 그래서 지금 아삭이 고추 된장무침 레시피 보고 있어요. 참기름, 고춧가루. 원래가 다니까 반찬통에다가 옮겨 담을게요.
애플워치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3세대가 딱 기본에 충실한 가성비 딱 내려와서 쓰기 좋다고 주위에서 3세대 추천을 많이 해줘가지고 3세대를 장만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저한테 셀프 선물했어요. 짜잔. 영롱하다, 영롱해. 블로그용 사진을 좀 찍어보고.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 38mm 구입했습니다. 사실 40mm? 이거보다 한 사이즈 더 큰 걸로 구입하고 싶었는데 이번 애플워치의 목적은 가성비였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38mm로 구입하게 됐어요. 켜놓은 게 이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모름. 사긴 샀는데 잘 몰라요. 어떻게 켜지? 아, 오. 켜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오, 신기하다. 이게 바로 신문물. 근데 이것도 오래 걸리네요. 5 샀으면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좀 답답하네요. 애플워치가 연결됐습니다. 아,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안에 이거 여분 스트랩이 있었고요. 충전기는 따로 없네요. 이게 저렴이 모델이라서 그런가? 빨리 운동하러 가봐야겠어요. 잘 때도 차고 자야지. 줄을 막 바꿔가지고 꾸미는 거를 줄질이라고 하시던데 아직 줄질에는 크게 욕심이 없어가지고 이래놓고 막 줄 막 10개씩 사고 지금 마취를 동계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게 제일 작은 모델이다 보니까 화면이 좀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충전기더라고요. 저렴이 모델이라서 충전기도 없는 줄 알고 방금 인터넷에서 충전기도 급하게 샀는데 친구가 박스 안에 충전기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찾았어요. 아 진짜 소름이 쫙 돋았어요. 갖다 버릴 뻔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현미밥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아삭이 고추 된장무침입니다.
저희 병동 수선생님이 강된장 해주시고 젓갈 공고 해주시는 선생님이 또 젓갈을 선물해 주셨어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쇠고기 죽을 시켰습니다. 아까는 진짜 너무 죽을 만큼 아팠는데 병원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조금 살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 있어서 더 아팠던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한 세 끼는 먹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키. 제가 밥 먹고 바로 눕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사실 전에는 막 밥 먹고 바로 눕거나 누워서 밥 먹고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요새는 진짜 바로 막 올라와가지고 토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20몇 년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안 좋은 습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고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요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후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썬라이트 코튼 양섬유 향수입니다.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한 번 더 알려드려요. 지금 몇 통째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섬유 향수예요.
제가 깔별로 옷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시랑 반팔티랑 긴팔티 다 섞여있는데 일단은 깔을 기준으로 싹 정리했어요. 이거 제 노트북 파우치인데 수루미 털이랑 먼지 붙어서 엉망이에요. 지금 수루미가 털갈이를 하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수름 선생님은 여기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쉬고 계세요. 계속 누워있으니까 소리도 안 좋아가지고 영상 편집 시작하려고요. 짜란. 물 넣어가지고 끓이다 보니까 거의 수프처럼 돼가지고 먹기는 편할 것 같아요. 요거는 오징어 젓갈이고 요거는 무말랭이입니다. 오늘 저녁은 요렇게 먹고 영상 편집 마저 하려고요.